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오늘부터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됐죠. 이렇게 등급이 조정되면서 경로당 등의 시설이 운영을 재개했고, 영화관과 노래방 등 실내 다중이용 시설에서도 음식물 섭취가 허용됐습니다. 변화되는 내용을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문을 닫았던 경로당이 모처럼 북적입니다.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서로의 건강과 안부를 물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동안 오미크론 감염이 확산되며 경로당 등 노인시설 이용이 제한된 지두 달여 만에 해제된 겁니다. 기분 좁죽해. 모르단 것도 알아지고 소문 못 듣단 것도 듣고 병하니까 아주 참 해방된 기분입니다. 안 만났던 사람도 만나니까 반갑고. 대형마트에서는 시식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감염을 막기 위해 시식 코너 간격을 3m 이상 확보하고 사람들끼리 1m 이상 거리를 유지한 채로 시식이 진행됩니다. 시식 같은 거잘 코로나 때문에 안 돼가지고요. 많이 답답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해제가 되니까 좋아요. 이처럼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됐던 취식 금지 조치가 해제되면서 노래 연습장과 영화관, 실내 스포츠 경기장 등을 포함해 국내선 항공기와 시외 버스 등 대중교통시설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는 오는 30일부터 3주 동안 백신 3차 접종자의 경우 사전 예약을 통해 접촉 면회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는 다음 달 22일까지 유지됩니다. 위험 상황이라든지 위험도를 평가한 후에 바뀌어지게 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처럼 개인 방역 6대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34명이 발생하며 이틀째 1,000명 이하로 줄었고, 오늘도 오후 5시까지 50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